네,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이 시간에는 AM 리더스의 김민혜 프로님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관련 고민에 대해서 해결책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문자 상담 내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. 뒷번호 1126님의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양천구 신정동의 목동 힐스테이트에 거주 중이라고 하시네요. 이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이 아파트의 향후 전망 한번 알아볼까요? 네, 지금 시청자님 목동 힐스테이트 여기 있는 아파트를 물어보셨는데요. 신정 내거리역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초역세권 아파트이죠. 지금 입주 3년 차 됐기 때문에 굉장히 새 아파트인데 입주 때보다 뭐 지금 가격이 한 두 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으세요. 네, 저 생각에는 여기는 5년 정도 더 보유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.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목동 하면은 가장 이제 큰 호재로 생각이 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이끄는 것이 명품 학군과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죠. 사실 이제 목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이제 신정동에 들어가긴 하는데 목동이랑 뭐 학군 뭐 생활권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름에도 목동 힐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죠. 그만큼 이제 목동의 입지를 잘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일단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목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뭐 이제 동이나 이런 단지에 따라서 역에서 굉장히 먼 아파트들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또 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. 그리고 재건축. 지금 목동 신시가지가 이 밑으로 쫙 펼쳐져 있는데요. 지금은 이제 안전진단 강화 때문에 재건축이 추진이 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큰 이제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됐을 때 지금도 고가이지만 더 고가의 아파트들로 바뀌게 되는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일단 재건축이 추진이 되려면 여기가 이제 또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런 이주 수요들. 목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 근방에서 집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것도 이제 학군 때문에 그런데요.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재건축을 해서 이주를 하게 될 때 굉장히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 근방에서 집을 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이제 30년 넘은 노후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 잠시 주거지를 이주하더라도 조금 더 새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겠죠.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목동에서 좀 흔하지 않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이 위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마곡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죠. 마곡지구도 이제 한 3, 4년 뒤면 이제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마무리가 되면 한 17만 명이 거기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마곡지구보다는 목동이 직장도 가까우면서 목동이 아무래도 학군이나 이제 학교들 이제 학원가들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 있는 집 이제 학생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쪽 목동을 또 주거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부적인 움직임들 또 그 외부 수요들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도 이제 매도 시기를 한번 이제 또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. 일단 새 아파트잖아요.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리시고 매도 시기를 잡으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지금 3년 차 된 아파트인데 입주부터 한 7년에서 8년 정도는 이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유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한 뭐 4년에서 5년 정도는 이 프리미엄 누리면서 가격 상승되는 부분들 좀 누려보시고요. 이 지금 이 재건축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기간 동안 재건축 이런 진행 상황들 살펴보시면서 한 5년 후쯤 다시 한번 매도 시기를 천천히 잡아보셔도 좋겠다. 입지 굉장히 좋은 곳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